자, 안녕하세요. 정택입니다. 이번에 랜덤 챌린지 이제 세 번째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세 번째는 사막도시 요구르카 시즌. 오늘 처음 났기 때문에 저도 이게 뭐 또 룰이 바뀌고 막 많은 게 바뀌었겠지.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입장할게. Let's get it! 뭐야, 챌린지 떴어. 뭐야, 챌린지 맞지? 챌린지 모드, 구슬 아이스만 쿠키. 서커스에 들어오고 싶다고? 여기 하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. 하나로는 안 되겠지. 어차피 못할 테니까 장애물 빠리 피하기라도 해볼래? 충돌 피해가 두 배. 이제 즉사는 아니죠. 충돌 피해가 두 배면은. 그리고 이동 속도가 12%가 빨라, 좋은 거 아니야? 이동 속도가 일단 빨라지면은 좋은 거 같은데? 해볼래. 이동 속도가 12% 빨라진 거면은 뭐 그렇게 빨라진 건 아니잖아, 그치? 자, 일단 확인. 자. 오! 야, 퍼센트 없어졌다. 오, 이거 퍼센트 이제, 오, 이거, 온오프도 있네, 온오프. 오, 그래, 이거, 그래. 맨날 퍼센트 스포 당하고 했었는데, 나쁘지 않네, 뭔가 새로운 버프들도 있네. 이게 뭐야. 획득 점수 3% 추가? 이런 것도 좋아 보이는데? 확률은 똑같은 것 같아, 일단. 근데 잠깐만, 커먼 버프가 나올 확률이 82%인데 여러분들? 거의 웬만하면은 모든 쿠키가 커먼 버프를 들고 오나봐, 이번에는. 이번 시즌은, 그쵸? 아, 3%는 기본이에요, 그냥. 아하, 달빛 한번 가보자. 그러면은 달빛 한번 가볼게. 일단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가볼게 그냥. 자, 일주자 3억이면 상타치라고? 오케이, 3억점 목표라고. 근데 3억점 갈 것 같은데? 달빛 정도면은 3억점 갈 것 같아 일단은, 그쵸? 자, 여기 대물약이 없네? 뭐야, 대물약 없네? 여기 이제 양탄자를 강제로 타고 올라가네 여기는. 아랫길은 못 가나봐. 위에길이 이제 뭐 그 고정인가 봐요 여기는. 원래 길을 이제 선택을 했어야 됐죠, 저기서. 자, 여기서 가라, 점프, 요렇게 마무리 할게요. 자, 2억 7천. 근데 별로 안 좋은 점수가 봐. 아까 어떤 분이 3억점이면은 되게 높은 점수라 했는데, 높긴 하네. 1등분 빼고는 다 3억도 못 찍었구나. 자, 3주자는 뭐가 오, 레전더리 과연? 아, 5위로 갑시다. 왠지 막 변할 것 같은데? 모든 점수가 3%씩 계속 추가가 되면은 결국 10주자는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증가하지. 10주자는 마지막 10주자는 30%가 더 증가하는 거잖아요, 점수가, 그쵸? 그러다 보니까 30%가 추가되면 막 부활 같은 거 있으면은 변신 한번 더 하면은 점수를 엄청 먹을 것 같아. 부활 같은 게 좋지 않을까,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싶네요. 자, 근데 무곰이 진짜 많다. 이거 무곰 점수 추가가 좋은 것 같은데? 왠지? 무곰이 진짜 많아, 뭔가. 계속, 맵 자체에. 무곰이 꾸준히 나와서, 이거 무곰 버프가, 무곰 점수 올려주는 버프가 좀 좋아 보여요, 일단 제 생각으로는. 이게 막변이네. 봐라. 점프 해주고, 콩 부활했습니다. 죽네요. 그래도 3억점 넘었어. 곰젤리? 노란곰? 노란곰 12,000점에 부활팩까지 있는 쿠키? 이건 갈만하지 않나? 여기 녹음이 딱히 안 나오나요? 녹음 좀 별론가 그러면은? 후반에 별로. 하긴 지금부터는 이제 얼음곰이 이제 잘 나오지 않나, 지금부터는? 그쵸? 아니, 나 얘 땡기는데 이거? 나 믿고 한번 가봐. 가보자. 여기서부터 이제 얼음곰이 많긴 해. 근데 큰일 났네. 근데 이 쿠키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니까, 그쵸? 이거 낙사를 낙사 한번 할걸. 아예 그래도 아직 체력이 좀 있네. 제 발언은 좀 못했네요. 괜찮아. 일단 부활전 2억 5천만 점. 얘가 점수가 엄청 세다는 게 느껴지시죠, 여러분들? 대물약 있나요? 대물약이 없네. 오늘 대물약을 줬었는데. 변신은 못할 것 같죠, 여기서 그러면은. 자, 이 친구가 점수 자체가 좋기도 하고, 거리를 멀리 가는 것도 있어서, 좋죠. 여기서 이제 허브나 밀랩 같은 거 나오면 진짜 대박이겠다. 자, 여기까지. 생각보다 좋다고. 일단 부활팻 있는 애들은 정말 좋아요. 근데 이제 대물약이 있었으면은 복숭아가 한 번 더 변신했을 것 같은데, 대물약이 없어서 변신을 못한 것도 있네요. 제발. 일단 휘핑이 정배지 않을까. 휘핑도 되게 좋거든요. 크림로즈가 은근히 체력을 많이 회복시켜줘, 부활할 때.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변신은 할 것 같죠, 이 정도 체력이면, 그쵸? 체력 진짜 많이 먹었어요, 친구. 점수 봐요, 4억점 가겠는데? 이 정도면 막변 해야지, 솔직히. 막변 여유있게 하네요. 물약을 엄청 먹었어요, 이 친구. 자, 가락, 점프. 여기까지. 뭐야. 마지막 질주 있죠? 오케이. 마지막 질주까지. 야, 4억 4,200만 점? 자, 막변 딱 하고 좋았다, 그쵸? 엄청난 점수죠, 이 친구.
얘가 픽률은 낮은데 진짜 얘가 얘도 티어가 엄청 높아. 그냥 여기 그 랜덤 챌린지 자체가 그냥 VR펜 있으면 엄청 높아. 아까 복숭아도 높은 편이었고 얘는 막병까지 해서 더더욱 높았죠. 어, 모든 곰젤리. 어? 부탄이 갈까? 장거리 쿠키는 아니야 일단. 어, 근데 모곰 8000점이 좀 세 보이니까 가자. 이거는 안 고르면 손해볼 것 같아. 자 슬라이드. 야 일단 펫은 펫 물약은 안 밀리는 것 같아요. 나름 회복 펫이라도 밀리면은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네. 여기가 또 일반 전이 없는 구간도 있어가지고 은근히 한 번 더 변신은 좀 힘들겠지. 피로는 지금 뭐 부활도 없어서. 그리고 펫이 지금 밀리는 것 같아요 일단. 어 펫이 굉장히 밀렸고 여기서 여기는 약간 회복 펫들이 좀 안 좋을 수 있겠다. 아 저거까지 먹고 싶었는데. 근데 얘 확실히 얘도 신쿠키인 게 점수는 좋다. 막변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거의 한 4억 2천만 점 나오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. 천년나무 유적지랑은 좀 점수 메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죠. 여기 다시 막 부활이 1티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는. 어? 에픽 버프인데 이거 뭐죠? 아 이동속도 10% 빨라짐이구나. 어, 체리는 별로 안 땡겨 지금. 어 넘어갈게요. 자 아 근데 아보카도 할 거 같나요? 요가나 방금? 버프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. 어? 얘로 갈까? 어 이거 꿈꾸는 곰젤리 메달에다가 질주 쿠키가 합쳐지잖아? 지금 내가 지금 버프를 좀 많이 얻었죠? 곰젤리 버프를 나름. 이것도 리하자고? 이거 괜찮지 않나? 오케이 리합시다. 자 마지막 주자 갑니다. 레츠 기릿! 아 제발. 오! 밀랍? 밀랍으로 갑시다. 근데 여기가 일반 젤리가 좀 많이 없어서 펫은 좀 발동을 못할 수도 있어. 근데 단팥보다는 좋겠지 이게. 자 밀랍이면은 내가 4억 7천만 점 정도를 뽑을 수가 있나? 그래야지 3등인데? 일단 가겠습니다. 아 여기는 32억에서 36억 정도가 평균이에요. 1등 하려면 한 36억은 뽑아야지 보통 1등인데 우리 조가 지금 헬조네? 맞죠? 확실히 이게 점수대가 확실히 낮아지긴 했어. 그 천년나무 유적지 때보다 펫 밀리는 거 답답하다고? 아 여기가 일반전이 좀 많이 없어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겠죠 펫이. 자 펫이 여기서 뱉는 거 봐봐. 일반전이가 지옥에 좀 많이 없어서 막 회복 펫이나 이런 애들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. 여기는 뭐 안 밀린다는 가정하에는 좋겠지만. 아 여기까지. 아 4등인데? 근데 뭐 3등이나 4등이나 뭐 보상 비슷하지 않나? 어허. 아, 후키들이 좀 안 좋긴 했어. 근데 이게 뭔가 버프가 빵빵해 보이니까 기분은 좋아요. 어, 최소 커먼 버프는 얻고 시작하는 거니까, 그치? 기분은 좋네. 어허. 아무튼, 요구르카 시즌, 그쵸? 여기서는 4등을 기록하면서 이번 랜덤 챌린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